인벤티지랩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그전에도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티지랩 기술 특례 상장으로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상장일이 22년 11월에 했고요. 기술 특례 상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미래 성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기술 특례로 상장이 됐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보면은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시스템 요런 기술이 있다라는 거. 주요 기술 특징은 생분해성 고분자 플러스 약물 조합 요런 게 있고 초기 과다 반추 제어 안정적인 PK 프로파일 확보 요런 부분이 있고 생산 능력도 좋습니다. 최대 3,000개의 채널 생산 공정 뭐 최적 관료였고 대량 생산이 가능성을 확인했고요. 여기 좀 중요한 게 주요 타깃 질환이 남성형 탈모, 요즘에 탈모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탈모 치료제 이런 데에서 그리고 치매, 치매, 알츠하이머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게 비만, 예, 요쪽 비만입니다. 물렘텍과 함께 이제 인벤티지랩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죠. 제가 계속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비만 치료제 개발 가능. 요게 중요해요. 여기서 지금 장기 지속형 주사제 기술을 적용한 비만 치료제 개발 가능성 기대 하면서 인벤티지랩이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왔고 좀 눌렸다가 지금 다시 한번 좀 가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래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어떻게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는지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약 건수가 있었는데 베링거 쪽 하임과 주사제 공동 개발을 했다라는 거 하고 향후 전망 글로벌 파트너와 기술 재평가 가능성 이런 부분 보시고요. 자, 여기 지금 여기 내용 요 내용이죠. 자, 지금 보면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속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영상 찍는 지금 시간은 10월 8일 화요일이에요. 요 관련된 거는 지난달 19일에 나왔던 겁니다. 지난달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월이고 10월 아까 말씀드렸죠. 10월 8일이고 지난달이니까 9월 19일에 자, 인벤티지랩 장기 지속형 주사제 개발 속도인데 요 부분은 자, 잠깐만요. 먼저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아, 이 부분이에요. 지난달 19일에 인벤티지랩 장기 지속 주사제 베링거와 공동 개발 계약을 했다. 자, 신약 후보 물질 가치 극대화 목표. 이때도 한번 그래서 좋은 흐름 좀 보여주었죠. 자, 인벤티지랩.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지난달에 나왔던 거고 오늘 나온 기사는 요 내용입니다. 인벤티지랩.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 마이크로스피어 장기 지속형 주사제. 요게 주사제가 중요한 거예요. 치질 나노 입자. 그다음에 연구 개발 제조 플랫폼 기업이죠. 인벤티지랩. 계속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보유한 장기 지속형 주사 제형 기술이 중요한 게 뭐라고요? 비만, 탈모, 치매 치료제의 다양한 질환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지금 또 이제 관심이 많이 받고 있는 게 비만이죠.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비만, 뭐 탈모도 그렇고요. 치매. 그래서 비만 치료제에서 인벤티지랩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위고비가 10월 15일날 출시 임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벤티지랩도 한번 올라갔고 블렘텍은 유통 쪽이었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한번 슈팅이 나왔고 다시 오늘도 한번 슈팅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설명해 드렸던 거 공급계약하고 여기 신약 후보 물질 베링거 하임 신약 후보 물질 기반으로 장기 지속 주사제 후보 제형을 개발하고 임상 시험용 시료 공급을 담당하게 됐다. 자, 요 부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차트 한번 좀 보고 기술적인 분석 한번 볼게요. 인벤티지랩 9월 한 12일 정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요때에서 그날 당일날 24%까지 슈팅이 나왔고 이때 영상 보시면 나옵니다. 이날 올려드렸고 그 다음날 당일 다음날 24% 올라갔어요. 자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왔고
지금 눌려주는 이런 흐름에서 21선 타고 지금 올라가는 흐름에서 21선 부근에서 오늘 다시 슈팅이 나왔습니다. 자, 13%가 12%네요. 12% 수익이 나왔어요. 자, 긴 차트에서 보면 눌려줄 때는 21선 좀쭉 보면 요 정도에서 자,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 그다음에 차트 위치 이런 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런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이런 게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알고 싶은 분들 여기 위에 이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 위에 010-2256-5260으로 자, 여기 인벤티지 랩이죠. 인벤티지 인벤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런 부분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벤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계속 진행이 나가면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슈팅이 나왔고 다음 주에 위고비가 출시가 됩니다. 위고비가 출시가 되니까 오늘도 한번 슈팅이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흐름이 더 좋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자,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이런 종목을 발굴을 하고 수익을 내고 어떻게 잃지 않는 주식 투자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건데 잃지 않아야 되잖아요. 잃지 않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하는가? 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네, 잃지 않아야 돼요. 전설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 다 아시죠? 제1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제1원칙은 절대 돈을 잃지 않는다입니다. 자, 그럼 제2원칙은 뭔지 아세요? 네, 제1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제1원칙을 잊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잊지 않는다. 예, 즉 뭐냐? 돈을 잃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돈을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진행합니다. 예,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볼때 단기는 이제 뭐 텔레그램방 이런 데에서 3에서 5%의 수익을 추구하고요. 요건 유튜브 영상 보시더라도 3에서 5%는 보시면 날짜하고 이거 확인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다한 3에서 5%는 나온 것 같아요. 예,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익, 실적과 성장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뭐 재료 당연히 들어가겠죠. 수익 매매는 10에서 한20% 정도, 요 정도 이제 수익률을 가지고 기대 수익을 가져가고. 한 빠르면 3일 아니면 일주일 이렇게 일주 요 정도 기간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중기 중기는 세력 매집주인데요. 전략적 분할 매수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이렇게 기대 수익은 30에서 100% 이상입니다. 100%더갈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가는데 좀 수익이 많이 나는 게 이제 세력 매집주이죠. 세력 매집주는 전략적 분할 매수를 해서 3분할 전략으로 하고 리스크 관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항상 파동에 의해서 쉬었다 가잖아요. 눌리잖아요. 눌렸다가 갈때 이럴 때 비중 조절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입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그런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해서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네, 이렇게 잃지 않는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010-2256-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유튜브 영상 한번 보시면서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모트렉스가 있죠. 모트렉스.
자율주행 관련돼서 9월 초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벌써 이거는 모트엑스 같은 경우는 수익이 지금 뭐 이게 보여지는 게한 9%지만 더 수익이 많이 났어요. 모트엑스 같은 경우도 한20% 가까이 났습니다. 모트엑스 같은 경우에는 9% 정도지만 한10% 넘어갔습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엑스게이트 요거는 지금 양자암호 보안 관련돼서 이렇게 나왔고, 한번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한번 동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모트렉스. 대응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모트렉스 대응 전략. 예, 로봇택시 컨셉트인데요. 로봇 굉장히 택시, 이번 인상적이고 시장에서 컨셉으로 선호하는 해서 부분이 로봇 택시 됐다고 일정으로 해서 생각하시고요. 말씀드렸던 부분, 벌써 한 3주 전, 4주 전에 좀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블루엠텍. 자, 이 블루엠텍하고 이제 인벤티지 랩. 굉장히 좀 단기간에 수익이 좀 많이 났죠. 요 이틀 만에 14%, 인벤티지 랩은 하루 만에 15%. 근데 그 다음 날 봤을 때는 이거는 장중에 한 24~5%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시고. 그리고 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자, 딱 보면 블루엠텍하고 인벤티지 랩은 뭐예요? 비만 치료제죠.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 자, 이거 위고비 유통사로 부각되면서 굉장히 지금도 흐름이 좋죠. 계속 움직이고 있고, 인벤티질의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 자, 그러면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확인을 시켜 드려 볼게요. 요거 아까 모트렉스였고, 야, 저 블루엠텍입니다. 기사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있죠. 세계 1위 비만약 위고비 위고비 국내 국내 유통 유통사 사업 부각 되고 있고 된다라고 상장 신청 하면서, 완료했다. 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고, 자, 그 다음 종목, 그 다음 이제 유튜브에서 올려드리는 영상 보시면 이렇게 수익이 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회원님들 보면 이렇게, 자, 재룡전기하고 프론티어인데, 9월, 요거는 이제 한 5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걸린 거죠. 재룡전기 10%, 프론티어 20%. 요거는 요것도 한 10일 정도. 재룡전기는 뭐였죠? 전력 설비 관련주로 재료가 그렇게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프론티어는 자율주행 관련돼서 로보택시 공개 임박해서 말씀드렸던 거고, 카메라 수요 공급. 유튜브 영상 보시면 다 되고요. 자, 그러면 수익률을 한번 보시면 요게 10% 정도 수익이 났고, 프론티어는 20%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자, 이런 전략 뭐 어떤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스윙 전략. 자, 적중했습니다. 이런 투자 전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간다라는 거예요. 자, 함께 하실 분들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되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010-2256-5260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 프론티어 한번 볼까요? 프론티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났는지. 자, 한번 보여드려야 아시니까. 자, 9월 프론티어 같은 경우는 9월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자리가 9월 11일 이런 요 자리였네요. 예, 그다음에 9월 9월 2에서 11일 요 자리에서 6만 말씀드렸다라는 4천까지 거. 올라갔을 거고, 그 저희 채널 보시면 영상 올라간 날짜 이렇게 있어요. 그거 한번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같은 경우에 뭐 거의 뭐 20에서 30%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스윙인데도 그렇게 수익이 나요. 자, 그거 알아두시고. 또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뭐 유튜브 채널하고 저희 그 회원님들 보시면은 수익이 난 거고, 무료로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이 있어요. 그럴 때 무료 방에서는 3에서 5% 정도. 자, 여기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는 자율 매도인데요. 3에서 5% 이상 자율 매도 이렇게 되는데, YTN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가고, 자, 그러면 이렇게 수익이 3에서 뭐 스페커 같은 2% 정도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무료 텔레그램 방 있으니까 이 번호로 010-2256-5260으로 예, 뭐 찬스 이렇게 보내주시면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대아제약 같은 경우에 이것도 이제 비만 치료제 뭐 이렇게 이런 이제 재료 같은 거 말씀드리고, 자, 이게 3에서 5% 이거는 자율 매도입니다. 그냥 무료니까.
그리고 수익 극대화할 때는 다시 또 말씀드리는 거고, 무료로 이 정도. 이거는 근데 무료인데도 VI가 걸려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 이건 이 무료 방이니까 이 정도로 이렇게 무료 방에 들어오셔도 이렇게 소소하게 수익을 내드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적 수급 재료에 근거한 일치하는 투자 전략으로 함께 하실 분들, 이쪽으로 010-2256-5260으로 찬스라고 문자 전송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자 하기는 어렵습니다. 함께해서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도움 많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